자, 일단 봅니다. 19번. 대구 수성구, 창원시 어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재건축은 주택 설립, 주택조합 설립 전에 재개발구역은 관리처분 개인가 전에 경매 낙찰을 받고 이전을 해야 아파트 조합은 분양권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되면은 현금 청산이다. 자, 여기까지는 기억하시죠? 왜 빼왔다, 그죠? 자, 다시. 재건축은 주택조합 설립 전에 재개발은 관리 처분 그뒤 한참 뒤에 사업시 인가 나오고 관리 처분 인가 전에 이전을 해야 조합원이 나온다. 그 이유는 현금 청산인데,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매도인이 단독 주택자인 경우에 도정법의 37조 2항의 1호를 보면은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가 있는 자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 뭐 이래서 나오는데요. 자, 한번 다시 봅니다. 밑에 봅니다. 그래서 그림 잘 보세요. 그림. 재개발 관리 처분 후에 경매 물건 낙찰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현금 전환된다. 자, 그러면 재건축이 뭐 아까 언제 이렇게 했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전이죠. 설립 후에 받으면 안 되죠. 다시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중개업소에 가 보니까 주택조합이 지금 설립이 됐거든요. 밑에 세 개요. 설립이 됐는데, 창원시 신월동 주공아파트 신월 2구역을 매수해서 조합원이 되려면은 필수 고려사항은 뭐냐? 분양받으면. 자, 자출치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소유기한이 10년, 거주기한이 5년. 자, 1세대 1주택, 빠른 거 있죠?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조합은 분양자이다. 주택조합 설립되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을 봐야 되겠죠. 주민등록 보고 그다음 1세대 1주택 이건 또 검토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가서 검색해가지고 세 개를 딱 만족하면은 이 사람 거를 사면은 아파트 조합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 말고 그냥 뭐 동네방네 벽에 붙여놓은 거 보고 들르고 샀다. 그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따집니다. 빠지고 주민등록과 해서 기간도 보고 또그 다음에 1주택 그거 다 따집니다. 따지고 아, 이 사람은 괜찮구나.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서 한 6, 7명은 괜찮고 3, 4명은 안된 사람이세요. 안된 사람을 샀다가는 그거는 이제 현금청산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지가 뭐 높여 사고 외식을 또뭐 높여 뭐 5억에 사가지고 현금청산 뭐 사업받아도 뭐 손해가는 거죠. 앞으로 뭐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미리 자, 여러분들, 이거 시세를 알라 그러면은, 요, 은하 아파트, 이런 거 시세 알라 그러면 웃자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써놓으세요. 아실. 자, 저는 아실 갑니다. 스마트폰에 아실 다운받아요. 아실. 그거 가서 검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실. 다운받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이몇 페이지죠? 네? 자, 쓰세요. 제일 위에 이렇게 6억 6천만 원. 요게 내가 검색해 보니까 요게 6억 6천 두 번째 게 5억 8천 3백 아침에 제가 검색해서 이제 빠져가지고 5억 1500 이게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되고 자 요때가 주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쯤 됩니다. 내가 대강 보니까 자 제일 밑에 보세요. 중공아파트인데 1억 8천 사가지고 2018년도 1억 8천 사가지고 5억 1,500이다. 괜찮은 장사죠. 몇 년인지 아십니까? 4년도 안 됐네. 자, 안 됐는데 2억도 안 주고 산게 5억이 넘어 버렸어. 괜찮은 거죠? 자, 가운데 거는 요거도 뭐 2억 주고 산게그 6억 되었습니다. 자, 이게 주로 보니까, 주택조합 설립 전후에, 이게 많이, 조합 설립 전, 전후, 다 그때 많이 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주택조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구역 대학고 막 이런 거 있죠? 물어보고, 주택조합은 있으면, 그냥 내년쯤 아마 설립되겠는데, 내년 봄에,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시 준비. 올 가을 정도는 미리 딱 선점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팍팍팍 오더라고.
5층짜리죠, 5층짜리. 이거 5층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아파트 실거래는 저는 주로 아실 겁니다, 아실. 스마트폰에 아실 거면 다운받은, 앱 다운받으면 돼요. 그럼 거기서 검색하면 제일 쉬워요. 그냥 보세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경매는 왔을 때는, 여러 대상이 안 되는데, 조합이 설립되어 있단 말이죠. 안될 때는 임의 경매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강제 경매는 또안 됩니다. 알겠죠? 개인하고 경매는 그거는 낙찰받아봤자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대상한 사람이 경매 지금 막 거짓말로 빌리다 계속 경매 넣어가지고 낙찰받아 그건 안 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나가지고 뻥 터진 거. 그거는 이제 3년 지나고 있는 거는 이제 낙찰받아도 분양권 준다 안 한다. 임의 경매. 여기서 맞죠? 강제 경매 아닌 금융기관 임의 경매나 출시는 마찬가지로 온다. 이렇게 보는 거. 자, 도정법 39조 양해 보시면 됩니다. 그 보면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할 경우에는 관리처분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더라. 그 규정에 이제 보면은 10년 거주, 보유 10년, 거주기한 5년,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의 기존 조합원이, 자, 출치입니다. 방관호 1번. 1세대 1주택의 기존 조합원이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이,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아파트를 사시더라도 조합원이 된다. 마크야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은 밑에 청약 확인, 홈페이지 가서 찾더라고요, 보니까. 주택 소유 확인 찾습니다. 자, 나머지는 쭉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도정법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